관을 안 했네? 시작해야 되겠다. 요거 치시고 엔터 치시면 설치돼요. 얘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나요? 쟤는 뭐였더라? 얘는 사이키런, 얘가 딥러닝 하는 애고요. 인공지능 프로그램 짜는 라이브러리고요. 얘는 그래프예요. 차트 그리는 라이브러리예요. 얘는 인공지능 이미지 관련된 사이키런에서 제공되는 애 중에 이미지 관련된 애예요. 이미지 관련된 인공지능 관련 이미지 관련 인공지능 할때 쓰는 애고요. 얘는 오래 기억이 잘안 나네. 검색 좀 해볼게요. 오, 계산 관련된 라이브러리네요. 사이파이라고 있네요. 과학기술 계산을 위한 라이브러리래요. 넘파이, 이거 과학 계산용 것까지 합시다. 라이브러리래요. 끝났네요. 자, 드린 거에 보면 04번 코드네요. 이렇게 있네요. 04번 코드. 설치가 끝나면은 드린 거 중에 04번 코드 열어가지고 이쪽으로 붙여 넣어 볼게요. 에러가 났나? 이거 뭐지? 왜 에러 났지? 설치한 거 같은데? 못 찾는다고 에러가 났네? 다른 거 할까? 껐다 켜봐야 될것 같은데? 잠깐만요. 웹에 좀자 이거 안 되면은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자 여기까지 설치하고 다음 시간에 합시다. 얼마 안된 4분 남았네요. 껐다 켜니까 없어진 것 같네요. 껐다 켜 보세요. 껐다 켜? 닫았다 다시 열어보세요. 아까 해결이 된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 합시다. Okay. 자, 드린 코드에 04번 코드예요. 04번 코드.
네, 제가 껐다 켜니까 에러는 사라졌고요. 한번 실행해 보세요. 실행해 보면 점담률 1.0돼 있죠? 자, 쉬었다가 설치하고 한번 요 파일 복사해서 실행해 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 자, 사진 찍어 봅시다. 안성우님. 자, 사진 찍었어요. 쉽시다.
자, 우리 또 이어서 해봅시다. 사진 찍어봅시다. 준비하시고 사진 찍었고요. 자, 아까 했던 거 해봅시다. 자, 이거 돌려보니까 돌아가는지 모르겠네. 돌아가요. 자, 이게, 어? 이거 프롬이 뭐였더라? 이게 거꾸로 쓴걸 거예요, 아마? SVM. 아닌가? 아, 이거 오래돼서 이거 기억이 안 나네? 이게, 사이키 런, 이게 아마 요 안에 요두개 있을 거야, 이두 개. 요 사이키 런 안에 많은 애들이 있어요, 많은 애들. 많은 클래스들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것 중에 두 개를 임포트한 걸 거예요. 그런 거였나? 이거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 프롬이 뭐였지? 좀 검색 좀 해볼게요. 잘안 쓰는 거니까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어때요? 지금 소리 나요? 예, 아까는 학생이 물어본 거 답해주고 있었어요. 아까 건 원래 안 나는 거고. 자, 본인이 웹디자인 쪽으로 하고 싶으신 분은 요 사이트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봐요. 요 사이트 가셔가지고 이거 두개 만들면 요거 두개 보고 만들면 웹사이트 하나 나오고 하이닉 라켄 뭐 이런 거 보면 한네개 프로젝트가 나오잖아요. 웹디자이너는 프로젝트가 엄청 중요해요. 결과로 승부 보는 작업이에요. 웹디 쪽은 이게 결과로 승부를 보기 때문에 급여가 막 복불복이에요. 어떤 분은 개발자보다 많이 받는데 30% 정도는 개발자보다 훨씬 많이 받고요. 나머지는 이거 그냥 알바생이에요. 애매하게 하면은 떠내려가세요. 목숨 걸고 하셔야지. 개발자 중에는 친구들 중에는 대부분 웹디자이너들이랑 결혼한 사람이 많은데 보면은 웹디자이너가 연봉이 훨씬 높아요. 살아남은 웹디자이너가 훨씬 높아요. 그런데 아, 난 자신이 없어. 디자인에 저도 자신이 없어. 근데 재밌는 거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디자이너는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은 개발자는 똑같이 만들 수 있으셔야 돼요. 디자인을 해주는 게얘 디자인을 해주는 거지 만든 건 개발자가 만들어요. 네? 아, 디자인 그 아니 디자인이 색깔을 이렇게 아, 넣어서 개발하는 저희가 만들어라는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야 아니 돼요. 본인들은 똑같이 만들어 줘야 될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어느 정도 다 HTML 만들어 줘요. 근데 코드 짜다 보면 본인들이 건드려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맨날 싸워요. 이게 아무리 봐도 이게 똑같은 색인데 동그라미 쳐진 부분 이거 같은 색처럼 보이지 않아요? 검정이잖아요. 근데 디자이너들은 맨날 색을 보고 있으니까 색깔 다르다고 막 욕해요. 그래서 걔네들은 이렇게 만드세요 하고 주면은 개발자가 그렇게 만드는 거지. 디자인을 못한 뿐이지 똑같이 못 만들진 않아요. 왜 얘기하냐면은 초보 개발자들은 아, 내가 디자인해야 돼? 막 그런 얘기하는 사람 되게 많거든요. 웹 개발 맡겨놓으면 막 헛소리, 짜증 막 이빨, 초임들 오면 막 헛소리. 난 이런 거 하려고 온게 아니라고. 웹 개발은 다 해야지. 우리나라 웹 개발자는 정말 희한해요. 다 해. 디자인도 해야지, 퍼블리셔도 해야지. 그게 우리나라 개발자예요? 외국이랑 틀려요. 우리나라 개발자는 다할줄 알아야 돼요. 데이터베이스도 할줄 알아야지, 뭐줄 알아야지. 바로 창업을 갔는데. 그래서 개인 사업자인 거예요. 대부분 프리랜서 하시죠. 개인 사업 하시고. 근데 그것도 돈이 있어야 하는 거고. 그래서 말이지만 저도 프리랜서예요. 거의 한 대부분 회사를 다녀도 회사에서 대부분 그래요. 강의랑 똑같은 것 같아. 회사 다닐 때도 처음엔 그냥 프리랜서로 좀 일하다가 사람 구할 때까지만 해주세요. 그냥 계세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솔직히 그렇잖아요. 본인들 뭐 거의 뭐 1인 기업이지, 1인 기업. 개발자들 대부분 1인 기업이에요.
경력 쌓이신 분들. 그리고 아니면은 그 사람이 살아남기 어려워요. 대기업이나 좀 큰 데 가면은 하나만 할 수 있어요. 자바만 하고 뭐 디자인만 하고 뭐 큰 회사 가면 디자이너 한 다섯 명이 있고 개발자 한 명 있어요. 다섯 명이 사이트 만들면 혼자서 돌리고 이게 웹 에이전시가 이런 형태예요. 웹 에이전시 형태. 제가 보기엔 그냥 본인이 다 해서 그냥 나중에 PPT 잘 만드는 기술까지 터득한 다음에 사장해가지고 입찰 받아오세요. 그래서 업체 차리는 걸 목표로 하시고요. 아, 또 헛소리하고 있네. 내 친구 중에, 내 친구 회사 중에 그런 회사 있어요. 이게 국가 관련 프로젝트 받아오는 작업. 나라 장터 같은 데 보면 아무나 다 받아올 수 있어요. 나라 장터. 이런 데 가시면 여기 몇 개 있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 기억이 안 나요. 여기 검색 파일 보시면은 국가에서 하는 프로젝트 전부 올려놔요. 입찰 받으면 돼요. 가면은 다 해요. 여기 입찰 받으면 돼요. 아, 기업에서 할 일거리. 우리나라에서 할 일거리들 웹 프로그램 관련된 다 여기 올라와요. 내 아는, 그래서 내 아는 후배가 이거 입찰 전문 일을 해요. 입찰을 받아요. 그래서 1억 받으면은 자기들 30% 먹고 업체를 또 찾아요. 입찰 받아가지고 해줄 업체를 찾아요. 이거 여기에 있어요. 입찰 받은. 그래서 본인들 맨날 그 얘기 못 들어봤어요? 갑을 뭐지? 갑을 정병인가? 뭐였지? 이거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니네 업체는 뭐냐? 이거 표현을 못 하는데 뭐 뒤에 뭐가 있지? 막 이 업체 받아서 다른 업체 주면 그 업체가 또 하청 주고. 그 업체가 또 하청 주고. 보통 이게 한 4개 정도 껴있는 업체가 SI 업체예요. 여러분들 여기 가는 거죠. 1억이면 30%씩 계속 까이다 보면 본인한테 한 뭐 1억이면 1천만 원 오겠네. 그 일거리를 직접 자신 있으면 직접 받으면 되죠. 어려워요? 쉬워요. 나도 넣어서 받은 적 있어요. 쉬워요. 말했잖아요. 나는 받아가지고 프로젝트 마감이 지났어요. 이게 지나면 1억짜리 받으면은 하루에 50만 원씩 위약금을 줘야 돼요. 그래서 그날부터 다들 괜찮아 사장이 와서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지. 나 잠이 안 와. 그래서 한 정말로 잠이 안 와요. 그래서 내가 한 두 달 동안 잠 안 자고 버틴 적이 있어요. 옆 사람도 자기 안 잤다 그러는데 자기가 잔지 안 잤는지 모르는 상태가 돼요. 잠깐 이렇게 졸고 있는데 바로 이래. 보고 있으면 옆에서도 막 졸고. 그래서 이렇게 무리해서 하고 싶으신 분은 뭐, 그러니까 자기가 편하게 칼퇴근하고 싶으신 분은 갑을정병 가셔가지고 어차피 하는 일 똑같아요. 내가 다 해봤어요. 직접 받아서도 해보고 뭐해서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일 똑같아요. 근데 얘가 마음이 편하죠. 마음이 편하죠. 자기가 받아서 위약금은 그리고 보통 20일이 한 달인데 얘는 위약금은 쉬는 날에도 지급해야 돼요. 그래서 예전에 한 두 달 밀려본 적 있어요. 두 달 금방 가요, 개발자다. 근데 여기서 입찰 받는 거예요. 그 일을 해요. 보통 PPT 만들고 뭐 만들고 서류 만들고. 이 서류 보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보다. 근데 뭐 대충 내면 돼요, 그냥 30%. 그래서 나중에 가보면 우리 업체 건데 딴 이상한 놈이 받아가요, 대부분. 그러면은 그 업체가 우리 업체한테. 그러니까 이거 보통 똑똑한 사람들 이 사람들 찾아가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거 이런 거 필요하다고 다 여기 써 있어요. 그 누가 냈나. 그 사람 담당자 찾아가면 이 사람 열나 좋아요. 막 이거 만들어주고 이렇게 좀 써달라 그러면 이 사람 써서 이렇게 주면은 이 사람이 그거 올려줘요. 자기 여기에. 이거 국가 관련이에요. 뭐 조달청, 철도청 다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있는 국가 관련 프로젝트는 다 올라와 있어요. 개인 입찰할 수 있어요. 없다 그러는데 말만 없지 뭐 회사 만들어서 넣으면 다 해요. 우리도 나도 받았는데 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나 우리 서류 갖고 넣고 다른 사람이 되면 물어봐요. 아 이거 이 업체가 했던 거라고. 그럼 그 업체가 우리한테 연락 와요. 그럼 내가 다른 업체 이름으로 내가 하고 있죠. 그러면은 그 업체가 30% 먹죠. 같은 일 하는데 직접 받으면 100% 먹는 거고. 다른 업체 받으면 받아서 오니까 결국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더 좋아요. 그리고 이 사람도 계산기 두들겨보면 그냥 30% 받고 손 터는 게 속 편하거든요. 어차피 해봐야 30% 벌인데
그래서 어차피 자기가 찾아가서 막 해서 하면은 자기가 발로 뛰면은 100% 본인들 받을 수 있어요. 귀찮지. 찾아가서 맨날 얘기하고. 그게 영업이 하는 일인데. 맞잖아요. 가서 그럼 영업 IT 쪽 영업이 그거 하는 거예요.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업체 찾아서 뭐 올 거 없나요? 그럼 원래 그 사람들이 써서 올려야 되거든요. 그냥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할 텐데 써보려냐고 물어봐요. 그럼 써주겠다고 그러면 우리 입찰은 모른다고 그래요. 우리 나중에 되면은 다른 된 업체한테 거기서 썼다고 가르쳐는 드릴게요. 막 그렇게 얘기해요. 본인들 써가지고 제출하면 그거 그대로 올라와요. 그럼 내가 입찰하면은 딴 사람이 받아가죠 대부분. 그래서 길거리에 보면 노는 사람이 없어요. 노는 사람이. 백수들한테 백수하냐 그러면 그 사람들이 1억 해가지고 다 집어넣고 한 열댓 개 집어넣고 로또예요? 복권 당첨하는 느낌이요. 우리나라 수준이 그래요. 아 이거 또 그냥 하시면 돼요. 아 또 산으로 왔네. 아니 앞에서 막아줘요. 딴 얘기하면. 아 예 본인이 좀 막아줘요. 본인이 딴 제일 이상한 질문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아줘요. 참 미안하고요. 아, 나 이 큰일이네. 딴 얘기 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막아줘요, 좀. 다른 분이 막아줘. 딴 얘기 안 하려고. 자, 이거 해봅시다. 사이키론이에요, 사이키론. 아, 얘 때문에 이거 찾다가 그랬구나. 아마 이거 나중에 제가 혹시 잘못 설명하면 이거 확인해 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이 사이키론 라이브러리에 있는 애 중에 SVM이랑 매트릭스 요 애를 사용하겠다고 추가한 거예요. 이게 엄청 커가지고 이런 식으로 추가한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아마 맞을 거예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자 그래서 요 SVM 여기 쓰고 있죠. 매트릭스도 아마 어딘가 쓰고 있을 거예요. 매트릭스 여기는 안 쓰고 있네요. 다른 제가 복잡한 걸 중간에 복잡한 내용은 전부 지워가지고 그렇고요. 지워서 그래요. 자 여기 보면은 학습시킬 데이터 했어요. 이런 데이터를 학습시켰고요. 이게 답안이에요. 00이었을 때 00이라는 데이터에 대한 답안은 0이에요. 10이라는 데이터에 대한 답안은 1이고요. 01이라는 데이터의 답안은 1이고요. 11이라는 데이터의 답안은 0이에요. 이게 뭐죠? 이게 익스클루시브 오어예요. 같으면 0, 다르면 1. 논리회로 중에 익스클루시브 오어라고 있어요. 같으면 0, 다르면 1. 엔드 게이트 하면 이거 1로 하면 되겠죠? 1? 엔드 게이트죠? 아니 오어 게이트죠? 오어 게이트 00 입력이 00이면 0 10이면 1 01이면 1 11이면 1 어? 이게 뭐예요? 논리 게이트를 만든 거죠? 논리 게이트 데이터 엔드 데이터 오어 데이터 만든 거죠? 이거 입력에 대한 답안이에요. 자 그래서 학습시킬 거 나는 이제 논리 데이터를 인공지능한테 학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학습시킬 데이터 뽑았어요. 00이라는 데이터. 학습시킬 데이터의 답안. 00일 땐 0이 나와야 되고 10일 땐 1이 나와야 되고 01일 땐 1이 나와야 되고 11일 땐 1이 나와야 돼요. 이해됐어요? 학습시킬 데이터를 뽑은 거예요. 그리고 질의할 데이터. 자, 이렇게 학습을 시켰어요. 그럼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질문을. 00일 때, 어? 00일 때, 10일 때, 야, 00일 때, 10일 때 답이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질의하는 거예요. 질의. 그럼 얘는 어때요? 이거 00, 요, 본인 학습한 걸 가지고 답안을 내겠죠. 학습한 걸 가지고 답안을 내겠죠. 데이터가 몇 개 없으니까 00 일치하는 데이터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지가 뭐 어떻게든 뭐 인공지능이 알아서 답을 해 주겠죠. 얘는 나중에 답을 제대로 얘기했냐 안 했냐 알려고 질문한 거에 대한 답을 얻은 거고요.
실제 질문할 때의 답은 얘가 던져주겠죠. 00, 10 뭐야? 똑똑한 애면은 맞추겠죠? 00일 땐 0, 10일 땐 1 이렇게 던져주겠죠. 그래서 데이터 학습시킬 데이터, 물어볼 데이터. 그럼 학습시킨 다음에 물어보고 답이 맞게 대답을 했나, 얘가 맞게 대답을 했나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 과정이에요. 자, svn.svc 이 부분은 어떤 인공지능을 쓸 거냐 그런 내용이에요. 어떤 인공지능 svc, svm의 svc 그냥 뭐 이거 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많은 종류가 있어요. 엄청 많은 종류가 있어요. 책 보시면은 그래프로 한 20개 정도 그려놨어요. 어떤 때 이거 쓰고 어떤 때는 이거 쓰고. 아, 그냥 거의 차이 없어요. 성능을 높이려면 골라서 써야 되는데 뭐 요즘은 그거 자체도 안 해요. 왜냐면 10개 표본이 있으면 10개 다 돌려보고 좋은 애 쓰면 되잖아요.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10개 있으면 10개 다 돌려보고 확률이 제일 높은 거 쓰면 되잖아요. 컴퓨터가 워낙 좋아져가지고 구분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냥 아무거나 돌려요. 일단은 다른 거 돌리고 싶으면 찾아서 여기 세팅하시면 돼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간단한 데이터들은 이거 돌리나 돌리나 몇 퍼센트 차이 안 나요. 더 그래 퍼센트를 높이고 확률을 높이면 이미 게임 끝난 거예요. 이걸 전문적으로 공부하시고 계신 분들을 이길 수 없겠죠. 대충 해서 대충 아 대충 이 정도구나 그런 정도로 쓰면 웬만한 그러니까 전문 분야 인공 통계학 쪽 웬만한 분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서 애매하게 그냥 하시던 분 중간에 있던 분들은 다 잘리겠죠. 다 백수예요. 정말 탑급만 살아남아요. 근데 그 탑급이 정말 1%도 안 될 것 같아요. 0.1% 안 될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요. 자, 그래서 학습 인공지능 할에 변수에 넣고요. 객체 변수에 넣고요. 피트 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학습시킬 데이터랑 답안을 넣어주고 있어요. 야, 이런 거 좀 학습해봐. 이렇게 학습시키고 걔 답, 요게 질문이고 요게 입력 데이터고요. 그 각각 입력에 대한 출력은 요런 애들이야.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학습을 끝내겠죠. 여기서 그래 나 이거 배웠어. 요거는 이러고 요거는 요거 데이터가 많아지면 뭐 이상한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여기 지금은 뭐 줄여 쓴 거고 0,0 또 넣을 수도 있겠죠. 0으로 안 넣고 뭐 0.1로 넣는다든지 이런 애들을 뭐 0.7로 넣는다 하든지 뭐 요렇게 학습하다 보면 그 0,0일 땐 애매해지겠죠. 얘도 그럼 얘가 몇 퍼센트 확률로 0, 몇 퍼센트 확률로 1 그런 식으로 던져줘요. 하여간 데이터 입력받아서 학습시키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야? clf.predict.exam 질문하는 거야. 자, 이거 물어볼 테니까 답을 줘. 답을 준 거죠. 물어보니까 답을 준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 거는 얘가 맞췄냐, 몇 퍼센트 맞췄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인 답이랑 얘가 리턴해 준 결과를 두 개 비교하셔가지고 정답률을 본인에게 던져줘요. 이거 정답이랑 비교해 봤더니 하나 맞고 하나 틀렸으면 0.5. 이해됐어요? 이런 식으로 던져줘요. 지금은 뭐 데이터가 명확하니까 틀릴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100%예요. 근데 같은 데이터에 다른 답을 뭐 입력하기 시작해요. 0.4 뭐 0,0일 때 답을 0.4로 둔다든지 애매한 데이터를 막 입력하기 시작하면 얘도 고민을 좀 하겠죠. 한번 0,0에 대해서 데이터를 지금 0만 넣었잖아요. 이거 실행해 보면 정답률이 100%예요. 또 한번 실행해 볼게요. run as 정답률 1 나왔죠? 인공지능이 던져준 답안이죠. 0하고 1이죠. 자, 이게
애매한 데이터를 더 넣어볼까요? 0,0에 대해서 0,0은 아까는 0이라 그랬는데 여기다가 1이라고 넣으면 어떻게 되나? 이거 고민하겠죠? 0,0을 한번 더 넣어볼까요? 1. 0 하나 있고 1 두 개 넣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뭐로 판별할 것 같아요? 한번 돌려봅시다. 나도 모르겠네. 1이 0,0을 1로 본 애들이 더 많으니까 1로 판단해서 하나 틀렸네요. 0, 1로 판단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확률상 두 개고 하나니까 인공지능이 0,0은 1 확률이 더 높은 것 같아 생각해서 1을 던져줬네요. 이 리절트 결과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는 틀리고 하나는 맞아서 정답률이 50%가 됐네요. 그래서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 이제 더 애매한 데이터들이 더 들어가겠죠. 이렇게 복사해서 뭐 0 넣어도 되지만 0점 이렇게 애매한 데이터들 0 뭐 이런 애들 어떻게 되나 볼까요? 뭐 잠깐만요. 애매한 타입은 안 되나 보네. 소수점 넣어서 에러 났나 봐요. 자, 뭐 소수점 지워 버리고 소수점 넣어서 에러 났네요. 판별을 못해서 에러 던졌나 봐요.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 하네요? 그럼 논리 회로에 대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새로운 논리 회로에 대해 답안을 준 거죠. 지금은 뭐 단순히 5억 게이트인데 좀 복잡한 회로를 설계해서 입력값이 이거 나중에 이거 회로 설계할 때 인공지능으로 회로 설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들 어떤 회로를 설계하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이거 입력값 지금 두 개인데 입력값 여러 개 하면 되겠죠? 여러 개? 이거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과값이 본인이 알고 있어요. 그럼 이거일 때 뭐 이거 1일 때 뭐 쭉 하다 보면 내용을 몰라도 이 안에 있는 내용을 몰라도 이 회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있겠죠. 만약에 임의적으로 본인이 어떤 데이터를 넣었는데 결과값이 뭐가 나올 거냐 물어볼 수 있겠죠. 반대로 인공지능이니까 이 부분을 설계하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 회로 설계하는 데에 회로 설계하는데 엄청난 성능 향상이 왔어요. 보면은 회로 설계 어때요? 애플 자기 칩, 자기 CPU를 지금 다 자기들이 만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걔네들 다 인공지능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애플이나 그런 애들 전부 다. 그래서 올해 엄청난 일이 일어났죠. 인텔 CPU 회사가 망하게 생겼죠. AMD도 자기 CPU 내놨고요. 심지어 맥도 자기 CPU를 만들었어요. M1 CPU, M1 노트북에 들어있는 애가 자기들이 만든 CPU예요. 호환성이 안 되죠. 인공지능이 설계해 주니까 너도 나도 다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분위기는 그래요. 자, 요거 했고요. 다음 것도 봐봅시다. 05번은 06번이랑 같은 애 같은데 잠깐만요. 아, 다른 애네. 07번이랑 그냥 06번 생략하고 07번을 봅시다. 아니, 좀 복잡하네요. 07번. 07번은 뭐냐면은 이거 좀 복잡하네. 코드가.
되나? 한번 공 5번을 보고 올까? 아, 05번으로 합시다. 07번 그냥 괜히 복잡하니까 05번으로 합시다. 05번이 되는 애네. 05번 복사해 하셔가지고 새로 하나 만들어 봅시다. new file 04.py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iris.csv 파일 있죠? 이렇게 열어봅시다. 여기 iris.csv 이거 복사해서 일로 가져오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뭐예요? 얘네가 뭐냐면은 분꽃 관련된 애요. 분꽃. 분꽃. 요게 분꽃의 길이, 넓이. 이게 분꽃 받침인가? 받침의 길이, 넓이 그렇게 돼요. 분꽃 정보요. 예전에 잠깐 얘기했죠. 그래서 분꽃을 검색해 보면 이게 분꽃 이름이 엄청 어렵대요. 이게 전문가도 분꽃을 보고 분꽃 이름을 못 맞춘대요. 얘가 변이가 엄청 심하게 일어났나 봐요. 이미지? 분꽃 이미지. 자, 그래서 이 분꽃 이름이 뭐냐? 이 분꽃 이름이 뭐냐? 다 같아 보이죠? 근데 뭐 다르대요? 모양을 보고 분별하기는 어렵대요. 비슷해 보이는데? 같은 사람이 찍었나? 아니, 뭐 그냥 비슷해 보이는 애들도 있는데 전혀 다른 꽃처럼 보이는 애들도 많죠. 이게 다 분꽃이래요. 하여간 인공지능 분꽃으로 검색해볼까? 누가 그림을 잘 요약해놨던 것 같은데 안 나오네? 구글에서 해야 되나? 꽃을 잘못 썼구나. 뭐지? 자, 한번 그냥 분꽃 여기서 검색해 볼까? 자, 뭐 하여간 이 분꽃을 예전에 검색하면 인공지능 관련된 애도 잘 나왔는데. 다시 좀 글로 검색할까? 잠깐만요. 분꽃 꽃받침. 여기 있네. 아까 이거 전혀 다른 분꽃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있죠? 이게 분꽃 이름을 이걸로 확인할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A라는 분꽃류는 이 길이를 판별해가지고 얘가 이름이 뭐구나 그걸 알 수 있대요. 요 위드 하이, 꽃받침의 넓이와 높이, 길이, 꽃잎의 넓이와 길이, 요거 정보를 가지고 이 분꽃의 이름을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아까 드린 게 제논 거예요. 이게 뭐였더라? 아까 이미지 어디 갔어? 꽃받침이 길이가 5.1 그리고 넓이가 3.5 그 다음에 얘는 뭐였지?
옆에 거. 꽃잎. 꽃잎의 넓이가 1.4, 높이가 2.0.2 인 분꽃은 0번 분꽃이래요. 원래는 여기 0번 대신에 분꽃 이름이 쓰여져 있어요. 이름이. 근데 인공지능한테 설명하려니까 0 문자를 넣으면은 혼잡해지니까 0번은 뭐 A 분꽃 쭉 내려보면 이 A 분꽃 정보들이에요. 쭉 내려보면 이제 1번 분꽃 있죠? 얘네는 1번 분꽃, 다른 분꽃인 거죠. B 분꽃. 여기 B 하면은 숫자가 아니니까 B를 1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얘 분꽃에 이름이 있겠죠? 뭐 헬로 불꽃 뭐 정확한 분꽃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 웹에 검색하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넘어갈게요. 여기 있네. 요런 분꽃 있고 요런 분꽃 있고 요런 분꽃 있고 어떤 분꽃이냐? 얘를 1번. 아니 얘를 0번. 얘를 1번. 얘를 2번. 이런 식으로 숫자로 저장한 거예요. 맨 마지막에 어떤 분꽃이 종류인지 0번 분꽃의 종류인 거죠. 원래는 그 이름을 코드에서 배열로 따로 분꽃 이름 넣어서 0번일 땐 어떤 이름 그렇게 찍어야죠. 그렇게 해야 돼요. 생략한 거예요. 웹에서 다운로드 하면 얘가 분꽃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근데 숫자로 바꾼 거예요. 자, 됐죠? 2번 분꽃, 이런 크기의 분꽃들은 1번 분꽃이었더라. 이런 크기는 0번 분꽃이었더라. 그 정보를 여기 쭉 저장해 놓은 거예요. 150개 정도 저장해 놨네요. 그래서 드린 코드는 뭐 한 거냐면 걔를 읽어다가 데이터 CSV 맨 상단에 요게 있었죠? 걔를 읽어다가 데이터를 만든 거고요. 보세요. 그 파일 읽어서 CSV에 저장하고 CSV에서 요 세 개 하나 둘 셋 네 개를 데이터에 넣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 데이터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겠죠? 볼까요? 아까 엑셀 파일 다시 열어봅시다. 어디 갔어 파일? 다시 열어야 되겠네. 여기 있다. 맨 시작 부분 가볼게요.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서 잘리죠? 이렇게 잘리죠? 맨 마지막 것만 남기고 잘리죠? 이 앞에 거를 앞에 게 뭐예요? 질문이죠? 이거는 정답이 0인 거고 얘도 정답이 0인 거고 왜? 직접 꽃을 가져다가 잰 데이터니까 요거 쟀더니 0 나왔어요. 0번 분꽃을 가져다가 쟀더니 요런 크기 다른 0번 분꽃을 가져다 쟀더니 요런 크기 그 데이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럼 요런 크기를 갖고 있는 분꽃은 0번 분꽃인 거죠. 그래서 걔를 읽어온 거예요. 앞에 거 데이터 읽어오고 뒤에 거는 뭐예요? 라벨은 무슨 분꽃이냐 읽어온 거죠. 마지막 거 컬럼 읽어온 거 아니에요. 열어보세요. 마지막 거 어디 갔어? 마지막 거 읽어온 거 아니에요. 이거 마지막 거. 그럼 이거 첫 번째 데이터 갖고 생각하면 5.1, 3.5, 1.3, 0.2는 뭐가 되는 거예요? 데이터가 되는 거고 0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답안이 되는 거죠. 이게 질문인 거고 입력 데이터 질문, 입력 데이터 답안인 거죠. 그래서 돌렸어요. 인공지능한테 데이터 이 데이터는 뭐예요? 질문들이죠. 맨 끝에 거 빼고 똑같은 크기죠. 이 앞부분 전부 질의한 거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라벨은 뭐예요? 답안이죠. 각 질문에 대한 이거면 0, 이거면 0, 이거는 1. 더 내리면 뭐 다른 분꽃도 있겠죠. 한 세 종류. 얘는 2번 분꽃. 이런 크기 있는 애들은 2번 분꽃. 자,
그래서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킨 거죠. 너 학습해봐요. 그리고 학습 내용으로 데이터 앞에 부분, 이 부분, 그 다음에 정답 부분, 뒷부분 이렇게 넣은 거예요. 자, 실행하면 어떻게 돼요? 실행하면 여기서 뭐 지가 학습을 하겠죠? 여기서 학습을 해요. 그 다음에 묻겠죠? 여기 질문인 거예요. 이거에 대한 답을 달라는 얘기죠. 그럼 답안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답안이. 아까 넣은 데이터를 기본으로 해서 얘가 0번 분꽃인지 1번 분꽃인지 2번 분꽃인지 3번 분꽃인지 결정해서 던져주겠죠. 얘도 결정해서 던져주겠죠. 얘도 결정해서 던져주겠죠. 그 답안이 들어가게 있죠. 여기는 정답률은 표시 안 했네. 이전 코드 보고 정답률을 구하고 싶으면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실행해 봅시다. 어디가 있나? 어? 잠깐만. 파일이 없다. 되나? 어, 경고가 뜨네. 뭐 되나 안 되나 알 수가 없네. 뭐 되겠죠? 되는 건가요? 이 애매할 때는 요 SCV 들어가셔가지고 다른 데이터 이거 2번인 애를 하나 복사해 오면 와서 다 0이 나와. 잘못된 느낌이에요. 다 0이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다가 학습을 하나 더 시키면 보면 되겠죠? 이런 데이터. 얘가 아까 2였죠? 이거 2 나와야지 맞는 거겠죠? 아, 그래가지고 실행해 봅시다. 마지막 거 2 나오나. 전부 0이 나오네. 그래서 2가 안 나오면은 뭔가 위에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파일 읽어오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나오고 있네요. 원래 1번인가 봐요. 2번 거 하나 복사해서 물어봤더니 나오네요. 그래서 본인이 분꽃을 하나 채취했어요. 걔 이름이 뭔지 알고 싶으면 직접 넣어주시면 되겠죠. 3점, 밑받침이 3.5에 길이가 3.1, 그 다음에 꽃잎의 크기는 뭐 2.5, 아, 2, 2.5, 2.4, 뭐 넓이는, 깊이는 뭐 1.1이 나왔어요. 이 분꽃의 이름이 궁금하다. 이렇게 재가지고 여기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실행해 보면 뭘 던져주려나? 오, 이 분꽃의 꽃은 0번 분꽃일 확률이 제일 높은 거겠죠. 정답률은 어떻게 구하느냐? 우리 전체 파일에서 한 3분의 2 정도 학습시키고 나머지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정도 질의해서 맞나 틀리나 확인해 보면 요 정답률 몇 퍼센트 나와요? 그게 아마 제공해 드린 코드 중에 7번 A일 거예요. 시간이 애매해졌네. 일단 열어볼게요. 코드 한번 봐볼게요. 여기 보면 이렇게 정답률을 구하는 거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게 여기 가지고 오고 있죠? 데이터랑 라벨 가지고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다 가져오는 게 아니고 얘를 이용해서 스플릿 나눠서 갖고 와요. 자기가 얘를 이용하면 자 보세요. 이거 7번 예제 확인해 드려 볼게요. 같은 파일에서 읽어와요. 분꽃 정보랑 답안을 읽어오죠. 그 다음에 얘를 돌려요.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이미 존재하는 함수일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랑 라벨을 넣으면 자기가 알아서 학습할 데이터랑
테스트할 데이터를 나눠줘요. 라벨은 답안일 거고 앞에 데이터는 실제 데이터일 거고요. 이렇게 나눠줘요. 그럼 이걸 가지고 돌리는 거죠.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분은 트레인용으로 쓰고요. 그리고 일부분은 테스트용으로 쓰고요. 그러면은 이 프로그램의 점담률이 나오겠죠. 뭐 95% 점담률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입력 찾은 분꽃은 95% 확률로 0번 분꽃일 확률이 높은 거죠. 별거 없죠? 자, 이거 인공지능이요. 자, 식사하시고 오후에 남은 부분 해드릴게요. 식사합시다. 잠깐 사진 찍고 가세요. 강의실 계신 분들.자, 사진 찍을게요. 준비하시고 사진 찍었고요. 식사합시다. 맛있게 먹으세요.
자, 신호 보냈어요. 사진 찍어 봅시다. 자, 사진 찍었고요. 자, 오전에 했던 것 좀 정리해 봐 드릴까요?